097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엠시넥스입니다. 엠시넥스는 2004년 12월 22일 CCM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영상 전문 기업으로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동사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휴대폰용 액추에이터, 생체인식 모듈, 멀티 카메라 모듈, 블랙박스용 카메라 모듈, 로봇용 카메라 모듈, CCTV용 카메라 모듈 등의 사업을 영위함. 삼성전자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라인업을 다양화하여 카메라 모듈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2004년 12월 CCM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영상 전문 기업.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휴대폰용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IP 카메라, MBR, USB 타입 카메라 부품, 무선 충전기 등의 기타 모듈 등이며, 주요 매출처는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임. 대시 중국과 베트남 소재 생산법인인 엠시넥스 상해전자무역유한공사와 엠시넥스 비너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도 자동차 생산 증가와 함께 자율주행 투자 확대 등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무형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확대 전략으로 관련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 자동차 산업의 카메라 채택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엠시넥스의 시가총액은 5,7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엠시넥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2위입니다. 엠시넥스의 상장 주식수는 1,797만 7,732주입니다. MC넥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C넥스의 퍼은 23.92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0원이고 추정 EPS는 201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2배, 17,5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37,8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92번지억 원, 239억 원, 10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4번지억 원, 395억 원, 230억 원입니다. MC넥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36%이고 유보율은 3324.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8 더하기